정말로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모습입니다. 반갑습니다. 진해성입니다. 네, 얼마 만이죠, 저희 한국에서? 1년 6개월이요? 네. 작년 5월에 아마 마지막 공연을 했던 걸 알고 있고, 너무나 오랜만에 이렇게 한국에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. 일단 네, 너무너무 기다렸던 날이기도 하고, 또 여러분들도 저 못지않게 또 이렇게 오랜만에 오늘을 기다려주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드는데, 일단 꽉 채워주셨네요. 네, 뭐 긴장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, 일단 다시 한번 네,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아직 안 죽은 것 같아요. 물 한 잔 마시니까 비명소리가 나네요. 사실 굉장히 오랜만에 한국에서 하는 공연이라 좀 그동안 좀 저를 뭐 좀 잊으셨다거나 좀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에 큰 공연장을 못하고 작은 공연장을 했는데 뭐 그런 일도 조금은 있었지만, 그래도 사실 예전부터 제가 계속 이렇게 좀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소극장 느낌이 나는 이런 공연을 꼭 해보고 싶다는 말씀 많이 했었는데, 네, 이렇게 오랜만에 하는 공연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좀 아기자기한 분위기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, 되게 분위기 괜찮은 것 같아요? 네! 제가 좀 긴장만 좀 덜 하면 좋을 것 같은데, 아직 떨리네. 네. 박수 한번 쳐주시겠어요? 좀? 네. 이번 공연 제목이 네, Close to You라는 제목이잖아요. 그래서 뭐 다들 뭐 영어 잘 하시니까 여러분들과 가까이 네, 하고 싶다라는 의미로 공연 정했는데, 참 가깝죠? 네, 좋습니다. 네, 좋고요. 멀다고요? 이게 멀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? 저는 지금 2층도 다 보이고요. 끝에도 다 보여요. 네. 안 보인다고요? 네. 안경을 끼시던 거. 네. 이번 공연은 좀 이렇게 제목처럼 좀 가깝고 좀 그래서 좀 편안하고 따뜻하고 아기자기하고 네, 뭐 그런 느낌으로 공연을 준비를 해봤어요. 뭐 예전 공연처럼 좀 나름 스펙타클한 것도 있고, 뭐 좀 그런 화려한 공연보다는 좀 가깝고, 네,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렇게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연 준비했으니까, 끝까지 아주 좋은 추억 네, 만드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러면 네, 본격적으로 네, 다음 무대로 이어가 보도록 하기 전에, 네, 아직도 심장이 킥박거려서 잠깐만요. 네. 괜찮죠? 배불러서 안 돼요. 자, 그러면 좀 됐나? 괜찮아서나 자, 그럼 본격적으로 다음 무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